산비탈일까요? 아니면 평평한 논일까요? 산비탈 같은데 일부러 고추를 재배할지게 비닐까지 이렇게 해놓고 배수가 잘 되게 하잖아요. 척 보면 꼭동 된장인데 찍어 먹어봐야 그래요. 척 보면 비린내가 나는 걸 보고도 물가에서 자라겠구나. 꽃 색깔이 빨갛고 정열절이겠어요? 좀 어둡고 하얗거나 검겠어요? 하얀 색깔 종류의 꽃이 핀다면 아무래도 좀 냉합니다. 같은 꽃이라도 백작약, 함박꽃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 꽃이 피는 것을 적작약, 하얀 꽃이 피는 걸 백작약이라고 하는데 쓰는 종류가 달라요, 한의학에서. 당귀라고 하는 것도 뿌리가 있는데 당귀의 요 꽃들이 인삼은 노두라고 하죠. 요건 지혈제로 쓰고 요 부분은 보혈제로 쓰고 요건 파혈치제. 이 그때는 당귀 수염을 씁니다. 당귀 수산이라고 해서 수염 숫자를 써서 여러분 이것은 과학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학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요. 아니 꽉 물었다. 사랑하다가 만중에 너무 사랑스러워 자기 남편을 꽉 물었다. 덧도 안 나 이건 덧 안 나 이건. 근데 미워가지고 여학생이 남학생들하고 하다가 너무 미워하고 자꾸 상에 확 꼬집어봐요. 이 손톱에도 독이 있습니다. 하루에 우리는 세 번 살기가 동안돼요. 조심하세요. 도끼를 품고 꽉 꼬집고 확 물어봐요. 살짝만 물어도 뭐 보여. 근데 밤새도록 남편 귀 깨물어봐요. 아픈가. 정말입니다 여러분. 좋아서 흘리는 눈물, 슬퍼서 흘리는 눈물이 성분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제 과학이 발달해 돼가지고 눈물이 그 정도 다르다는 건 분석이 됐어요. 그러나 옛날에 분석기가 없을 때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기철학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걸 그 생김새를 보고 그 안에 숨어있는 기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분을 보아서 어떤 사람이 쭉 켜지고 들어온다. 기분이 어떤 거예요? 처진 거죠? 그런 사람한테 소금을 뿌려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식초를 뿌려줄까요? 소금을 뿌려줄까요? 그냥 좀 팽팽하게 해줘야죠. 너무 뭐 그냥 힘주고 일하고 들어온다. 근육들 자랑한다. 그런 사람한테 소금을 좀 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모든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상대적이라는 게 막상 깊이 들어가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랫배가 냉해서 설사가 많이 오는 사람에게 더욱더 본과 4학년쯤 들어가게 되면 소변으로 나가는 건 아랫배가 차서 그렇겠어요? 아니면 더워서 그렇겠어요? 차서 그러니까 겁을 줘야 되겠어요? 자꾸 칭찬해야 되겠어요? 언젠가 얘기했죠? 싸라 싸! 어? 마음 놓고 애를 칭찬해 주니까 오히려 오줌 싸기가 없어졌다는 거 있죠? 그것만 해갖고 우리가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났을까요? 마음만 갖고도 안 됩니다. 약도 좀 쓸 때는 더운 약 써야죠. 그러면 설사가 막 나온다 그냥. 잘잘잘잘잘잘잘 설사는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 설사가 어느 날 운명처럼 방문합니다. 그런데 설사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아이스크림처럼 설사 얘기 나온 김에 전국에 설사 옆에 여러분 만성 대장염으로 고생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쉬운 것부터 하면서 어려운 거로 갔다. 갑자기 염증이야. 아, 염증이면 여기가 더웁겠구나. 그리 찬 거 먹어야 됩니까? 염증이라는 건 불났다가 두 개 있으니까 덥단 말입니까, 여러분? 배와 다리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뜻하게 하라고요? 차게 하라고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서 그냥 낫는 거 있어요. 뜨거운 물만 갈아 먹어도 나세요. 어떻게 생긴 거? 설사가 나올 때 마치 슈크림처럼 이렇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된대요. 아예 물만 갈아서 뜨거운 거 먹어도 돼요. 그런데도 공복이 약수가 좋다 계속 마시면 그런 사람들은 곤란합니다. 삼청동에 살고 계시는 모 소장님 지금도 안녕하신지 약 10년 전에 저희 진찰실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가 3월달쯤 됐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말을 좀 빨리 하겠습니다. 다른 정보가 너무 넘치고 있어요. 지금 이 강의가 지금 못 따라가요. 제가 준비한 건 이만큼인데 40분이 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 오셔가지고 11월 달부터 약 한 12월 초부터 시작된 재채기가 저하고 말할 때 선생님 에이 제가 말해서 에이 그러고 뭐 엑셀을 들고 왔어요. 여기를 사진 찍었는데 한냉성 뭐 비우성 알레르기성 비염인가 뭐 하여튼 막 복잡하게 붙여왔어요. 막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병명도 많이 붙여주면 좋아해. 사모님 요통이시군요. 허리가 아프시군요.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선생님이 양약 병명도 몰라요. 섭섭합니다요. 뭔데요? 제4요추, 5요추, 석추, 간판, 탈출증.
부설 좌골 신경통 이렇게 좋아한다니까요. 병명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고 하여튼 이상하게 병명도 크게 붙여줘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 그거 저 제 책임이라는 거 섭섭합니다. 그러더니 병명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한맹성, 뭐 민감성, 알레르기성, 비후성, 비염이 아주 막 이만한 게 영어로 막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가 되었어. 아이고 제 책이지 뭡니까? 그러니까 에이 섭섭합니다. 아치 그러는데 아이고 제 책이야. 아픔도 전염이잖아요 여러분. 정말이죠? 누가 옆에서 졸아봐요. 졸음 바이러스가 하나 있으면요 쫙 전파가 됩니다. 이상이 누가 아픔 막 하면요 인간끼리는 공명현상, 공명현상, 공명현상이라는 거 아시죠? 공명. 에? 같이 운다 이거예요. 같이. 에? 공명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이올린을 두 개를 놔두고요. 에? G가 쏠인가요? 쏠? G가 쏠입니까? 띵. 하면 이쪽에서도 띵. 같이 울어요. 예. 아픔하는 사람이 같이 아픔하고요. 그렇죠? 재채기하는 사람 옆에서 제가 진찰하면 저도 에취.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에취. 진찰실이 에취 에취 난리가 났습니다. 막 간호사가 어디서 죽으려고 그래요. 막. 그래서 제가 히스토리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환자를 척 봐도 아주 몸무게도 튼실하시고 키도 한 178cm에 아주 78kg에 아주 덤장하시고 아주 어깨도 딱 벌어지고 잘생겼어요. 이목구가 봐서 뭐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제 소리는 제가 들었죠. 소리는 H 소리 들었으니까 들을 문자. 근데 우리 같은 이 좀 돌파리성 있는 사람들이 이거 갖고 아는 건 거의 성인지경입니다. 그 사람을 딱 보고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 저도 이 정도는 알죠. 누가 목소리 할 적에 안녕하세요 선생님 최화살이죠. 그러면 사모님 최근에 뭐 어디 응원을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응원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유식하게 그러면 시름증이라고 그러네. 시름증. 아 그럼 뭐 억울한 일 당했습니까? 맞았어요 맞았어요. 여러분 귀한 난초를 도둑맞고 목소리가 나가버린 사모님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한 촉에 200만 원짜리 난초가 있나요? 그런 게 있다면서요. 우와 노자 말씀에 귀하게 여기지 말아라.